자, 세 번째 문장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문장은 이제 여기 써 있다시피 도치구문의 문법을 알아야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. 자, 도치구문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걸 의미해요. 그래서 부사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. 자, 한번 이 안에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다시피 only when이라는 이제 접속사가 나오죠. 자, when은 우리가 배울 때 부사절의 접속사라고 배웁니다. 그쵸? 시간에 부사절의 접속사라고 배우죠. 자, 그래서 쭉 보시면 is adjusted. 이게 동사고요. 그러면 이 동사 앞에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다 주어가 되겠죠. 그 다음에 for distance는 지금 전치사구로 잘라질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can a star's true luminosity or absolute magnitude be determined? 되게 머릿속으로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이상한 문장의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럴 때 이 도치구문을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주어를 기점으로 이렇게 지금 can be determined, 즉 조동사랑 BPP의 경우는 이렇게 동사가 한 번 더 나눠지게 됩니다. 의문문의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be determined 한번 찾으셨죠? 그 다음에 can 한번 찾으셨죠? 그럼 자동적으로 얘부터 얘까지는 이제 주어가 되는 거예요. 동사가 이렇게 갈라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동사를 먼저 찾으시고 그 동사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세요. 그러면 그 안에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주어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주어 동사 다 찾았으니까 우리 좀 잘라서 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Only when은 뭐뭐일 때야 이렇게 해석을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apparent brightness or magnitude가 adjusted가 조정 되다란 뜻이죠. 네, 수동태까지 해서. 자, apparent는 눈에 보이는 또는 가시적인 분명한 뭐 이런 뜻이 됩니다. 근데 여기서는 분명한 밝기라고 해석을 하시면 해석이 잘 안 되겠죠.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밝기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. 자,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밝기 or magnitude. 자, or는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용어 설명일 수 있어요.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매그니튜드는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광도란 뜻입니다. 그러니 다시 가시적인 밝기, 이게 이제 별의 광도인데 이 광도가 for distance, for distance는 거리를 두고란 뜻이에요. 어느 정도 거리를 생각하여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. 즉 거리를 두고 조절이 될 때야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 가시적인 밝기가 거리를 두고 조절이 된다. 그럴 때에야, 자, 주어 먼저 가야겠죠? 하나의 별의 진정한 밝기, 혹은 얘도 이제 여기 있는 용어 설명인 거죠. Absolute magnitude, 즉 절대 밝기가 can be determined, 결정될 수 있습니다. 그쵸? 네, 그럼 다시 두 번째, 절대 밝기. 이 절대적인 밝기가 또 광도겠죠. 절대 밝기가 이게 결정될 수 있음.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. 즉 눈에 보이는 밝기를 거리를 두고 우리가 고려를 해야만 이 절대적인 밝기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